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EDA 코리아에서 이캐드 강사를 하고 있는 김성천입니다. 이캐드 강사 분이시라고 그러면 많이 이제 들어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오시나요? 이캐드라는 것은 인쇄 회로기판, 즉 PCB를 제조하기 위해서 PCB 암투어 설계를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암투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배우러 오신 과정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물들일 것 같은데,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초급에서요. 초급 예정자들이나 취업 희망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질문들도 많고,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쁘게 이쪽 관련해가지고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 가장 궁금하고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하면 설계 잘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긴 한데요. 지금 배우려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교육기관이 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교육기관이 좀더 많아져가지고, 좀 배움의 장이라든가, 좀 취업의 길이 많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트렌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설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요즘 회사에서 이런저런 걸 중시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걸 또 중점을 맞춰야 되고, 시에 따라 가르치는 부분이 좀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EDA 관련된 트렌드, 어떤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쪽 분야가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게좀 확확 바뀌고 이런 분야는 아니고요. 전자 쪽 기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몇년 전부터는 좀 회로도 많이 고속화되고 있고 또 아트웍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고속화되고 있는 회로 디자인에 또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고급 기술들이 요구된다 되는 게 트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고급 기술 몇 가지만 이제 얘기하시면 어떤 게 네, 요즘 컴퓨터 마더보드 어떤 CPU가 DDR2나 DDR3 이렇게 고속화되는 회로가 좀 구현이 있고요. EMI 같이 전파 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줄여야 되는 또 기술들이 또 고급 기술이라고 할수 새로운 이제 또 이제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이제 PC 관련된 그런 이제 EDA 관련된 이제 세미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얘기 들어봐도 내용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보통 이제 강의하실 때 8시간씩 3일 4일 5일 과정 이제 진행하셨는데, 그 안에 이제 1시간을 딱 집어넣기에는 참 되게 쉬운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좀 손쉽게 할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또 어떤 자동적으로 좀할수 있게끔 오토라우터라든지 그런 기능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이제 오토라우터 말씀하셨고요. 아까 잠깐 얘기하실 때 이제 매크로 정의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처음에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내말 자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사용 툴보다는 조금 더 고급 기술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쪽에 해당되는데 다른 CAD 툴로 작업을 하시던 분이나 하드웨어 설계를 하고 계시는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이제 들으시면은 좀더 이해력이 좀 다소 빠를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이 아토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처음 입문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번에 강의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오토 라우터 그런 오토라우터라고는 하는데요. 이걸 뭐 전반적으로 오토라우터를 돌려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내용들이라고 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사람 손보다는 이렇게 좀 예쁘게 디자인이 안 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오토라우터를 100%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 아주 좀 파워풀한 기능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화 회로에 대응하는 아트웍을 할 때, 데이터 버스상 같은 경우는 길이를 각자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요구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이나 어떤 작업성으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오토라우터 기능에서 어떤 길이와 무슨 폭, 이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해주면, 아주 손쉽게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회로라고 해서 두 가닥이 나란히 배선이 돼야 될 회로가 있는데요. 이것들 또한 배선 폭과 그런 일종의 셋업을 좀 해주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배선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세미나를 참석해서 보시는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뭐 하고 있어야 된다거나 뭐 그럴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파워PC라는 CAD 툴 사용법을 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강의 시간이 뭐 짧은 관계로 뭐 세미나를 들으러 오시기 전에 기본적인 메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훑어보시고 오시면 좀더 이해 속도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 데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 세미나 진행될 때또 같이 또 많은 질문들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같이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